안녕하세요. 8899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다녀오고 엄선한 세비야 맛집을 소개할게요. 정말 맛있는 곳들만 추렸답니다. 드디어 제가 첫 출연을 했습니다. 오, 잘생겼어요. 하트를 한번 날려줬어요. 세비야는 거리가 참 예뻐요. 더 예쁜 아내가, 카메라 의심이 많은 아내가 출연했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첫 번째 맛집은 라 브루닐다입니다. 여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밥 먹기 전에 샹그리아 한 잔은 필수죠. 아, 항상 맛있었죠. 단호박 위에 올라간 이베리코 돼지 목살입니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약간 고기와 단맛의 조합 추천드립니다. 그렇게도 바삭하고 안에 내용물도 꽉 찼고요.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야채와 문어를 함께 구운 요리도 되게 맛있었고 버섯 크림 리조또가 이 집의 대표 메뉴라고 해요. 그래요? 맛있었습니다. 먹었으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들이 대신 저희를 스페인 광장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운동 언제 하죠? 무지개가 이렇게 떠있죠. 예뻤어요.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길래 저희도 한번 타보자고 아내에게 졸라서 사서 고생을 하셨는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아내의 목적은 아마도 예쁜 사진을 건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예쁘게 나왔네요.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100년 넘은 전통의 추러스 집입니다. 1904년에 오픈했다고 해요. 스페인 사람들은 추러스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을 만큼 정말 국민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페인의 도시마다 추러스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맞아요. 모양도 다르고 반죽도 다르대요. 병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먼지 쌓인 양만 봐도 세월을 느낄 수가 있죠. 저희는 몰라서 못 마셨는데 사실 이곳에 오렌지 주스도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는 물에다가 추러스를 먹었습니다. 쇼콜라떼입니다. 쇼콜라떼에다가 이제 추러스를 찍어 먹는데 추러스 반죽은 굉장히 부드럽고 대신 속에 기름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초콜릿에 찍어 먹으면 좀 느끼한 맛이 없어지는. 맞아요. 그런 맛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달지 않아서 푹 찍어도 생각보다 덜 달았어요. 그죠? 추러스는 2유로, 초콜릿은 2.3유로였습니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친절한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고 여기는 빠에야 맛집으로 유명한 구스토입니다. 세비야 대성당 출구 바로 맞은편이라 찾기 편해요. 어김없이 샹그리아를 마셨고요. 저는 화이트 와인. 새우를 감자로 말은 에피타이저를 먹었고요. 드디어 나온 인생 빠에야입니다. 진짜 해산물 양도 많았고 밥 양도 많았어요. 테이블까지 이렇게 직접 들고 와서 바닥을 박박 긁어서 수저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긁어서 접시마다 덜어주셨어요.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는 둘이 다 먹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먹보임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밥알이 고슬고슬해서 식감이 너무 좋았고요. 또 먹고 싶습니다. 바다가 퍼지죠, 입안에서. 일반 다른 가게의 빠에야보다 약간 가격대가 높긴 했지만 20유로였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밥 먹고 신난 아내, 예쁜 처부, 예쁩니다. 여기는 라 피에몬테사 세비야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들어가서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걱정했는데 정말 인생 맛집이었습니다. 맞아요. 며칠 동안 이제 스페인 요리만 먹다 보니까 좀 지겨워서 이탈리아를 먹었는데 후회 없었습니다. 까바 샹그리아입니다. 남편이 하도 샹그리아를 많이 먹길래 아예 1리터짜리로 시켜줘버렸어요. 먹고 취했습니다. 아, 인생 피자. 아, 이게 트러플. 트러플 피자인데. 맞아요. 위에 노른자가 반숙된 계란이 있고요. 이건 꼭 드셔야 됩니다, 스페인.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징어 먹물 고로케도 맛있었고요. 라거 소스의 파스타인데 여기서 파스타 면을 고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세비야 맛집 탐방이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